안녕하세요.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필름입니다.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미싱 파일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파이널 컷을 실행시키고 작업할 라이브러리를 열어줍니다. 유실된 클립들은 미싱 파일이라고 빨간 경고창이 뜨는데요. 이런 경고창이 뜨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찾을 클립의 라이브러리를 선택 후 상단 메뉴 파일에 리링크 파일즈를 선택합니다. 외장 하드에서 주로 저장했던 폴더를 선택하였는데요. 유실된 클립이 하나밖에 안 뜨네요. 하단 리링크 파일즈를 선택합니다. 0936 클립은 찾았네요. 나머지 클립은 어디 갔을까요?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를 정확히 클릭 후 상단 메뉴 파일에 리링크 파일즈를 선택합니다. 이번에는 유실된 클립이 전부 뜨네요. 로케이터를 선택 후 클립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합니다. 22개 유실된 클립 중 15개가 매칭됐네요. 나머지는 다른 폴더에 있습니다. 다시 리링크 파일즈를 선택합니다.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에 있는 클립들은 전부 불러왔네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